지금 이 시간 우리 예배 가운데 주님 찾아오시어서 우리 예배를 흠양하여 주시고 우리의 삶으로 드리는 예배 주님 받아 주시옵소서. 아멘. 주의 말씀 의지하여 살고자 또 이 주일 아침에 나왔사오니 주님 말씀하여 주시고 가야 할 바를 알려주시고 또한 순종할 수 있는 믿음 또한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오늘도 살아계신 하나님만 영광 받으시는 예배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오늘 본문의 6절 말씀을 보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은 오늘 본문의 가장 핵심이 되는 구절이죠. 또한 성경 전체를 관통하는 진리의 말씀입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 안에서 이 말씀을 함께 나눌 때 우리의 길 되시며 진리이시며 생명 되시는 예수님에 대해 함께 묵상되는 시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세상에는 여러 가지의 길이 있습니다. 땅에 길이 있는 것 같아요. 사람이 갈 수 있는 길, 자동차가 갈 수 있는 길, 또 자전거가 갈 수 있는 길. 아, 이런 곳에도 길이 있을까 싶은 곳에도 길이 있습니다. 하늘에도 길이 있죠. 비행기가 가는 길이 있습니다. 철새들이 가는 길이 있고요. 더 크게 우주 전체를 보면 별들이 움직이는 그 길이 있습니다. 가만히 보니까 바다에도 길이 있습니다. 큰 선박이 갈 수 있는 길, 작은 배들이 갈 수 있는 길, 그리고 물고기들이 그 종류대로 다니는 길이 있습니다. 우리의 인생에도 길이 있습니다. 각 사람마다 각양각색의 길을 걷고 있습니다. 요즘 유튜브를 보니까 수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스토리를 업로드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어떤 길을 걷고 계십니까? 어떤 인생의 스토리를 써가고 계시나요? 제 생각에는 각 사람에게 두 가지의 길이 있는 것 같습니다. 내가 가본 길, 그리고 아직 안 가본 길. 다시 말하면 내가 걸어온 길이 있고 앞으로 내가 가야 할 길이 있는 것 같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디에서 오셔서 어디로 가고 계십니까? 인생에 대해서 프랑스의 실존주의자, 주의 철학자 장폴 사르트르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인생은 알파벳 B와 D 사이의 C이다. 무슨 말이냐 하면 인생은 B, Birth와 D, Death 사이의 수많은 C, Choice를 하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어떤 선택을 하며 여기까지 오셨나요? 앞으로 어떤 선택을 하실 계획이세요? 저는 요한복음을 참 좋아합니다. 먼저는 그 기록 목적이 분명하기 때문이에요. 요한복음 20장 31절을 보니까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함이요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라. 다시 말하면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신 것과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을 믿음으로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기 위한 그 젖을 목적이 요한복음의 목적입니다. 또 제가 요한복음을 좋아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다른 복음서에는 기록되지 않은 비하인드 스토리, 그 비하인드 스토리가 이 요한복음에 담겨 있습니다. 오늘의 본문도요, 다른 복음서에는 기록되어 있지 않은 성경이 말씀하시는 성경의 비하인드 스토리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이 기록된 요한복음 14장부터 17장까지의 말씀은 다른 복음서에 기록되지 않은 말씀입니다. 이러한 이유 때문에 굉장히 특별하다고 할 수도 있고요. 어쩌면 쉽게 지나칠 수도 있는 말씀이 오늘의 본문 말씀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이 말씀을 놓치지 않기를 원하시는 것 같아요. 우리의 시선을 잡아둘 하나의 장치를 두셨는데 그것이 무엇이냐면 헬라어로 에고 에임, 영어로는 I am 이라는 장치입니다. 요한복음에는 일곱 번을 거쳐서 이 장치가 사용되었는데요. I am 이라는 표현을 들으면 우리는 단번에
구약의 출애굽기로 갈 수 있습니다. 구약의 출애굽기에서 하나님께서 그 떨기나무 불꽃 가운데에서 모세를 부르시면서 말씀하셨습니다. I am who I am. 나는 스스로 있는 자. 다른 복음서에서는 예수님께서 자신을 나타내는 것을 좀 꺼려 하셨던 것 같아요. 하지만 요한복음에서는 일곱 번에 걸쳐서 자신에 대해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의 기록 목적대로 예수께서 자신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증거하시기 위함이었죠. 일곱 가지 이것입니다. 나는 생명의 떡이다. 나는 세상의 빛이다. 나는 양의 문이다. 나는 선한 목자다. 나는 부활이고 생명이다. 나는 길이고 진리고 생명이다. 나는 참 포도나무다. 그 중에서 오늘 본문은 여섯 번째로 기록된 에고 에이미입니다. 왜 하나님께서 이 장치를 여기에 두셨을까 생각을 하면서 본문을 보았는데요. 본문의 앞뒤 문맥을 보니까 요한복음 13장에 기록된 말씀이 이것입니다.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시던 그 최후의 만찬의 장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모든 복음서에 기록된 말씀이 이어지는데 요한복음 13장 36절로 38절 말씀입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시몬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어디로 가시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가는 곳에 내가 지금은 따라올 수 없으나 후에는 따라오리라.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내가 지금은 어찌하여 따라갈 수 없나이까? 주를 위하여 내 목숨을 버리겠나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나를 위하여 내 목숨을 버리겠느냐? 내가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닭 울기 전에 내가 세 번 나를 부인하리라. 모든 복음서에 기록되어 있는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던 네가 나를 세 번 부인할 것이다 라는 그 말씀 이후에 요한복음 14장의 말씀이 이어져 있다는 것이죠. 비하인드 스토리입니다. 말씀을 보니까 요한복음 14장의 말씀을 보니까 베드로 외에 세 명의 제자가 예수님께 질문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도마가 질문했고요. 이어서 빌립과 다데오가 이어서 질문을 합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대답하시는 말씀이 요한복음 14장의 내용입니다. 요한복음을 최근에 읽어본 독자라면 이 부분에서 또 하나의 장치를 발견하는데요. 요한복음 13장 37절에 베드로가 했던 말을 통해서 이미 예수님의 제자 도마가 생각이 났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다른 복음서에서 베드로가 주를 위하여 내 목숨을 버리겠나이다 라는 말을 하고 있지 않거든요. 오히려 요한복음 11장에서 예수께서 죽은 나사로를 향하여 가실 때 도마가 했던 말과 굉장히 비슷합니다. 요한복음 11장 16절 디두모라고도 하는 도마가 다른 제자들에게 말하되 우리도 주와 함께 죽으러 가자 하니라. 요한복음은 의도적으로 예수님의 제자 도마를 조명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디두모라는 도마 이름 뜻은 쌍둥이라는 의미입니다. 마치 요한복음에서는 이 도마와 베드로가 비슷한 성격의 사람으로 표현되면서 두 사람을 묶어서 계속 설명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요한복음 마지막 장인 21장에서 부활하신 예수께서 디베리아 호수에서 나타나셨을 때에도 베드로와 함께 바로 그 다음에 언급되는 사람이 도마입니다. 도마 이야기하려는 것은 아니고 오늘 본문이 이런 배경에서 기록되었다는 것이죠. 다시 본문으로 돌아와서 요한복음 13장 36절에서 베드로의 질문 주여 어디로 가시나이까? 에 이어서 14장 5절에 도마가 예수님께 질문합니다. 주여 주께서 어디로 가시는지 우리가 알지 못하거늘 그 길을 어찌 알겠사옵니까? 베드로와 도마의 질문은 이것이죠. 주님께서 우리 곁을 떠나시면 우리는 도대체 어디로 가야 합니까? 그 길을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우리가 가야 할 길이 어디에 있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질문이 우리의 질문이지 않습니까? 하나님, 제가 어디로 가야 합니까? 어떤 길을 선택해야 합니까?
하나님 그 길을 알려주십시오. 구약 성경을 보면 수많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길을 걸었습니다. 신약성경 히브리서 11장에 그 하나님의 사람들, 이등의 선진들이 어떻게 하나님의 인도하심의 길을 걸었는지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 진정한 예배를 드렸던 아벨, 죽음을 보지 않고 하나님 곁으로 갔던 에녹, 믿음으로 노아는 아직 보이지 않는 일의 경고하심을 듣고 방주를 준비했습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은 부르심 받을 때 가야 할 바를 알지 못하였지만, 가야 하는 그 길을 알지 못했지만 순종함으로 나아갔습니다. 아브라함의 자녀 이삭도, 그의 자녀 야곱도, 그의 자녀 요셉도 모두 같은 길을 갔습니다. 알지 못하는 그 길을 걸었습니다. 그러나 확실한 길을 갔습니다. 진리의 말씀을 따라갔습니다. 믿음과 함께 행함으로 하나님의 길을 선택하였습니다. 철학자 사르트르의 말처럼 우리는 탄생과 죽음 사이에서 수많은 선택을 하며 길을 걷습니다. 하지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선택이 앞서서 하나님의 선택이 먼저 있었음을 기억하십시오. 창세전부터 우리를 택하시고 자녀 삼으신 하나님의 선택이 먼저 있었음을 기억하신 여러분들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를 지목하시고 지명하여 부르신 이가 살아계신 우리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며 끝까지 책임지시는 분이 우리의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구약의 인물들, 그 길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고 믿음으로 따라갔지만 우리에게는 이제 밝히 보여졌습니다. 그 길이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들에게는 C가 초이스이지만 하나님을 믿는 우리에게는 그 C가 크라이스트 예수 그리스도이신 줄로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길이십니다. 우리의 모든 인생의 길에서 예수와 함께 걷고 예수와 함께 숨쉬는 여러분들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예수께서 걸어가신 그 길, 십자가의 길, 크로스, 우리가 가야 할 길인 줄로 믿습니다. 그 길을 다 걸은 후에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크라운, 면류관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알파벳 D, 데스에서 끝납니다. 하지만 사랑하는 여러분, 믿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 하나님을 믿는 자들에게는 알파벳 E가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Eternal Life. 영생이 기다리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길을 다 걸은 후에 우리의 길의 처음과 마지막 되시는 예수께서 우리를 맞이하여 주실 것입니다. 우리의 본향 곧 천국에서 우리를 환영하실 것입니다. 우리의 처소를 예비하고 기다리실 것입니다. 우리는 드디어 우리의 육신의 생각이 거치고 하나님의 영광, 곧 어린 양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보게 될 것입니다. 그때 온 나라와 민족과 열방이 일어나 한 목소리로 하나님의 영광을 찬양할 것입니다.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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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수님께 질문했던 도마, 하나님, 주님, 그 길을 어찌 알 수 있습니까? 그 도마는 요한복음 20장에서 이렇게 고백하게 됩니다. 나의 주님, 나의 하나님. 그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길과 진리, 생명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십시오. 예수께서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의 인생을 인도하실 줄로 믿습니다. 더 이상 죽음에 갇힌 인생이 아닌 영원한 생명과 소망으로 날마다 충만케 하실 줄로 믿습니다. 인생의 길이 험난하고 괴로움으로 가득하십니까? 어찌할 바를 모르는 상황 가운데 계십니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 나오십시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주님이 주시는 영생의 기쁨을 날마다 누리시는 모든 성도님들 되시길 주님의 영광 축원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이 말씀을 끝으로 저는 물러나려고 합니다. 그동안 참으로 감사했습니다. 갚을 수 없는 사랑을 받았습니다. 목사 같지 않았던 저를 그래도 주님의 종으로 섬겨주신 성도님들의 사랑의 빛을 줬습니다. 지난 3년의 시간을 돌아보니 후회와 아쉬움만 가득합니다. 좀 더 열심히 할 것에, 좀 더 순종할 것에 아쉬움이 많이 남습니다. 하나님의 한없는 은혜뿐만 아니라 많은 분들의 도움으로 학업을 무사히 마칠 수 있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지난 한 달은 저에게 굉장히 특별한 시간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다시 한번 저에게 주셨던 소명을 확인시켜 주셨고 이 땅에서 어떤 목적을 가지고 살아야 하는지 그 사명을 다시 한번 확인시켜 주시는 시간이었습니다. 몇몇 분들이 저에게 물어보셨어요. 누구 때문에 떠나냐고요. 이제는 확실히 말할 수 있습니다. 누구 때문이냐 물어보시면 우리 하나님 때문입니다. 어디로 가냐고 물어보시면 하나님이 가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무엇을 먹고 사냐고 물어보시면 우리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것을 먹고 살 것입니다. 오늘 피어 떠지는 들풀도 입히시는 하나님, 하물며 우리라 염려 필요 없네. 푸른 하늘을 나는 새들도 먹이는 하나님, 하물며 우리라 염려 전혀 없네. 마지막으로 지난 한 달간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셨던 두 가지 말씀을 나누고 마치겠습니다. 누가복음 17장 10절의 말씀. 이와 같이 너희도 명령받은 것을 다 행한 후에 이르기를 우리는 무익한 종이라 우리가 하여야 할 일을 한 것뿐이라 할지니라. 사도행전 20장 23절로 24절 말씀. 오직 성령이 각 성에서 내게 증언하여 결박과 환난이 나를 기다린다 하시나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함이니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는가. 해야 할 일을 했을 뿐인데 과분한 사랑 받았습니다. 그동안 참으로 감사했습니다. 찰럿 장로교회 만나서 우리 성도님들과 함께 주님이 세우신 교회에 섬길 수 있어서 행복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저희 가정에게 주신 사명을 온전히 이룰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해 주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인생의 주관자 되신 하나님, 우리에게 분명하고 확실한 길을 보여주셨음을 말씀을 통해 다시 한번 깨닫습니다. 우리 인생의 주관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 따라갈 수 있는 믿음과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갈 때 주시는 한없는 은혜, 우리 모든 샬롯 장로교회 성도님들이 누릴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인생의 어려움으로 여러 가지 고단함으로 인하여서 좌절하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 위로하여 주시고 참 위로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하시고 힘들어 지칠 때에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할 수 있는 우리 모든 샬롯 장로교회 원석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 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주님이 가신 그 길에 따라갈 때 담대함이 있게 하여 주시고 또 주님이 보시는 그 은혜와 사랑으로 말미암아 든든히 또한 견뎌낼 수 있는 모든 성도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